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홈파티 메뉴 5가지를 가져왔어요. 음식을 만들기 전 크리스마스 파티부터 준비 먼저 살짝 해볼게요. 사실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걸 둘 다 어렸을 때부터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사야 할지 어떻게 꾸며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년 내후년에 이사를 두 번이나 가야 해서 트리가 부담스러워 풍선으로만 살짝 꾸며졌고요. 아 귀여워. 트리 왜 이렇게 뚱뚱해? 이번엔 메리 크리스마스 문구 풍선이고 살짝 저렴한 느낌도 있지만 집에 있는 전구 사용해서 불 켜주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제 홈파티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포르게타입니다. 포르게타는 통돼지의 속을 마늘과 허브, 향신료 등으로 채워 구운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로 돼지 바베큐와 유사해요. 수비드로 만들어 볼게요. 재료로는 시금치, 깻잎,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로즈마리, 통후겹살, 스테이크 시즈닝, 후추가 필요하고 비용은 약 58,900원 정도 들었어요. 시금치 약 200g을 잘게 다져주세요. 깻잎도 약 12장을 돌돌 말아 잘게 썰어 다져주세요. 마늘 10쪽도 다져주시고요. 큰 볼에 시금치, 깻잎, 다진 마늘 넣고 올리브 오일 넉넉하게 넣었어요. 아, 까먹고 로즈마리도 약 20g 정도 넣어주고 주물주물 해주세요. 미박 삼겹살, 오겹살은 2kg고요. 2등분으로 책 펴듯이 포를 뜰게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사용하면 좋아요. 스테이크 시즈닝을 뿌려주세요. 없다면 소금을 뿌리시면 되고요. 코스트코 시즈닝이 짜다고 해서 적게 뿌렸더니 거의 신용만한 것 같네요. 후추는 팍팍 뿌렸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뿌려서 문질문질 해주세요. 이제 아까 오일에 버무려둔 시금치, 깻잎, 마늘, 허브를 고기 위에 올려주세요. 돌돌 말아야 하니까 테두리 부분 여백 두고 말아주세요. 돌돌돌돌돌. 요리용 실로 꽁꽁 묶어줄게요. 미리 실을 준비해서 바닥에 깔아뒀다가 바로 하나씩 하나씩 묶어주면 편하게 묶으실 수 있어요. 수비드 위에 진공팩에 넣어줬고요. 고기 잡아. 놔둔다. 밀봉하고 진공해줬어요.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밀봉과 진공을 해줬는데 괜찮더라고요. 수비드 할 때 온도를 빨리 올리려면 뜨거운 물을 준비해주세요. 물에 풍덩 넣었는데 고기가 너무 뚱뚱해서 물을 더 넣어줬고 누름돌로 눌러줬어요. 75도 24시간 맞췄는데요. 조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1시간만 했고요. 냉장고에서 최소 3시간 이상 두면 좋아요. 키친타올로 표면 톡톡 닦아주고 수분을 더 빨리 날리기 위해 표면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발라주세요. 냉장고에 3시간 뒀다가 빼줬고요. 오븐에 230도 30분 돌려줬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살짝 고기를 돌려줬고요. 점점 바삭해지는 게 보이죠? 포르게타 완성입니다. 표면 완전 바삭, 부서지는 소리도 완전. 이제 썰어볼게요. 완전 잘 익었어요.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릇에 담아볼게요. 쌈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 메뉴는 과일 트리입니다. 재료는 당근, 사과,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캣, 이쑤시개, 장식입니다. 비용은 16,000원 정도 들었고 사과를 평평하게 썰어 주신 다음에 당근에 이쑤시개 4개 정도 꽂아서 사과에 꽂아주세요. 이제 트리에 꽂을 과일들을 이쑤시개로 차곡차곡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샤인머스캣이랑 딸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딸기 보관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 버렸어요. 이때부터 제 멘탈이 부서지다 못해 사르르 녹기 시작했고 리스 샐러드에 쓰려고 했던 방토를 대출해서 쓰고 아 너무 울고 싶더라고요. 아 또 당근에는 이쑤시개 꽂는 게 만만치 않아 어느 정도 꽂고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줬고요. 결국 딸기 없어서 과일도 부족해서
당근 조금 잘라줬고 마지막엔 다이소에서 산 크리스마스 머리핀을 꼭대기에 이쑤시개로 고정해줬어요. 중간중간 스트링치즈도 작게 잘라서 틈새에 넣었고요. 그래도 꽤 그럴싸하죠? 귀엽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 샐러드입니다. 재료는 잎채소, 모짜렐라 치즈, 발사믹 식초, 방울토마토예요. 다른 과일이나 블루베리 등 넣으셔도 좋아요. 비용은 1,400원 들었어요. 접시 가운데에 그릇 뒤집어 놓고 잎을 테두리 부분에 놓다 보면 쉽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 접시는 조그매서 쌀 계량컵으로 이용했고요. 6명이 먹을 거라 한 접시 더 만들었고 치즈는 보코치니를 올려도 되는데 통 모짜렐라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통 모짜렐라로 샀고요. 먹기 좋게 썰어주고 샐러드 위에 올려주세요. 이따 방초 넣어야 된다며. 좀 예쁘게 뿌릴걸. 네 번째는 딸기 미니 산타입니다. 재료는 딸기 8~9개, 마시멜로 4개, 바나나 1개고요. 바나나 또는 마시멜로 중 골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비용은 8,500원 들었어요. 딸기 꼭지 떼고 가로로 2등분 해주세요. 바나나도 적당한 얼굴 크기로 썰어주시고 딸기 몸통 위에 바나나 올리고 딸기 머리 올려주면 끝이에요. 마시멜로 버전도 똑같아요. 검은 참깨에 물 묻혀서 눈 만들어줬고요. 데코펜 사와서 입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피흘리는 입을 만들고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귀엽죠? 다섯 번째는 뱅쇼입니다. 재료는 사과 2개, 레몬 1개, 오렌지 2개, 계피 6조각, 통후추 10알, 레드와인이나 과실주 2병입니다. 비용은 16,800원 정도 들었고요. 재료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과를 2개 썰어줍니다. 사과씨는 빼주는 게 좋지만 저희는 귀찮아서 안 뺐습니다. 오렌지도 2개 썰어주시고요. 냄비에 차곡차곡 넣어주고 레몬도 한 개 썰어주세요. 이것도 멘탈 문제로 레몬은 20분 정도 끓여주다가 넣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다 넣었어요.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시게 되면 좀 쌉싸름할 수 있어요. 계피 6조각도 넣고 코스트코에서 사온 절여미 넣어줬어요. 레드와인이나 과실주 넣어주세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는 한 병 더 넣었고요. 통후추 10알 넣고 20-30분 끓여줬어요. 당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설탕 추가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